99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, 종목은 IT센 6,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%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. 자, IT센 오늘 종가 6,140원으로 또 STO 관련주로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요. 어떻게 대응할까요? 이런 쪽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다 쉬었죠. 네.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뭐 금거래소도 갖고 있는 회사로서 요즘 금값도 조금 좀 주춤거리고 있다 하니까 조정이 보이는데, 자, 보세요, 여러분들. 이 그림을 보시면요.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이 시점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. 그렇죠?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도 실려주면서 상승 흐름들이 잘 이어져 왔어요. 그리고 지난번에 이렇게 윗골이 양봉 거래 급증, 그리고 이격이 아무래도 벌어지니까 거래 보세요. 이렇게 쉰 상태 속에서 계속 조정을 보이는 이러한 어떤 기간 조정의 양상을 이격을 좁히면서 나타나고 있죠. 다만 지금 다이아가 계속해서 지금 빨갛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추세가 아직은 안 무너졌다는 얘기죠. 자,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6,500원, 뭐 어제 오늘 들어가시는지 모르겠는데, 네. 일단 비중 30%는 너무 많습니다.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대형주 군단들이 중대형주 이상 쪽들이 많이 갔잖아요. 그러니까 중소형주 종목들이 좀 쉬는 건 당연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장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다시 또 올라올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거래가 실려주면서 만약에 이 고점을 돌파해 준다면은 이익 실현해 나가면 되는 거고,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 6,500원 매수가 근처에서 분할 매도하면서 최소한도 비중을 한 10% 정도 이하로만 이 IT센을 가져가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시세는 살아있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네.